아보카도 니니. 아, 귀여워. 단일이니?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단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단일이니 캐릭터 다들 아시나요? 여기 귀에는 초성으로 단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 캐릭터에는. 저는 닌이라고 써 있어요. 이번에 저희 단일이니 캐릭터 굿즈가 나왔어요. 오예! 너무 예쁜 굿즈! 이 단일이니 캐릭터 인형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나 아이템들이 나왔어요. 우와, 정말 많죠?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핸드폰 케이스요. 핸드폰 케이스! 아주 따끈따끈한 케이스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할게요. 짜잔! 이 간리니 케이스예요. 이게 디자인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일단 요 두 개랑 요거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닌니 캐릭터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닌니 캐릭터가 좋아서 뛰는 그 모습이에요.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볼 때보다 핸드폰에 끼워서 보는 게 더 예뻐요. 그리고 아이폰 요 카메라만 보이면 안 예쁘고 여기 애플 로고가 있는 게 예쁘니까 저는 투명 케이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 케이스 이렇게만 돼 있는 게. 그리고 일반 젤리 케이스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잘 접히는데 빼고 낄 수 있게 옆면만 말랑말랑하고 여기는 절대 안 접혀요.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요. 이 케이스는 간니니 러블리 박스 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돼요.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요렇게 캐릭터만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았는데 요 주변에 이렇게 다른 디자인들이 있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짜잔, 이 케이스는 저희 간니니 머그컵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은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짜잔,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이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분홍색이랑 파란색이 있어서 예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만 있어서 더 예뻐요. 근데 요즘에 레트로 디자인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요 캐릭터 약간 디자인 같은 것도 주변 디자인도 약간 레트로 느낌으로 만든 거래요. 간니 캐릭터가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짜잔, 이것도 아까 처음에 닌니 캐릭터 케이스처럼 이렇게 캐릭터만 있어서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 예뻐요. 제 캐릭터가 이렇게 폰 케이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신기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디자인은 이거예요. 이건 간니니 기본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주변 약간 장신구 같은 것들은 간니니 인스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다이어리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짜잔, 이 옆에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어서 더 예뻐요. 저희 캐릭터가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다 다양해서 뭘 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때 제 기분에 맞춰서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가면서 낄 거예요. 이 따끈따끈한 간니니 폰 케이스는 교복 핫트랙 등에서 만날 수 있대요. 근데 폰 케이스가 다 너무 예뻐요. 이것도 예뻐서 이건 오늘 낄 거고 이거는 내일 낄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그냥 심플한 거를 좋아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게 귀엽고 화려한 디자인도 한번 보니까 되게 귀엽고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젤리로 투명한 것도 이쁜데 나중에 이렇게 핑크색 배경에다가 하드키스로 나와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간니니를 몰라도 이 폰케이스 디자인이 이뻐서 폰케이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간니니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은 어떤 폰 케이스 쓰시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핸드폰 케이스를 끼우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도 있어요. 저도 빨리 핸드폰 케이스 바꿀래요. 다음은 에어팟 케이스예요. 우와. 디자인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같니? 요거는 니? 근데 저희가 에어팟 1세대, 2세대가 없어서 원래는 같이 이렇게 끼워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냥 케이스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예쁘죠? 되게 투명하고 귀여워요. 빨리 나도 에어팟 사고 싶다. 다음은 핸드폰 스트랩이에요. 이거는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건데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핸드폰을 들 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스트랩이 이렇게 돼가지고 더 손에 매게 하다가 힘을 빼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 양옆 테이프가 있어서 붙이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빨리 보여드리려고 안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화 받을 때도 보여요. 언니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여보세요. 예쁘다. 편하다 이거. 편하지 되게. 이렇게 손을 놔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들기도 하면 될 것 같아. 장바구니 같다. 다음은 크리톡. 짜잔. 지난번에 저희가 이벤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립톡이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이거 순위가 몰라 뜯었어요. 으이근! 짜잔. 얘를 이제 핸드폰에다가 붙이면은 이렇게 가지고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예쁘지?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저 붙였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지? 이뻐, 이뻐. 몸통은 안 가지고 얼굴은 있네. 니블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여서 좀 이렇게 개성 있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립톡이네요. 그죠? 니니처럼 아보카도 니니. 길 가다가 저희 감미님이 캐릭터 굿즈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보카도 린니.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